딱딱하고 어려운 뉴스라는 고정관념을 벗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코너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중고거래와 설날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실태 등에 대한 기획 뉴스를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 뉴스에 담지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00원짜리 다회용 컵이 중고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수는 무려 110개, 판매 가격은 7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컵을 구매하는 사람은 3만 5천 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반납 대행 수수료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심지어 거래가 완료됐네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때만 되면 온라인에는 이런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재미있는 짤이 올라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중고등학생에게 대학 관련 질문은 15만 원, 취준생에게 취직하라는 잔소리는 20만 원, 저 같은 직장인에게 하는 결혼 압박은 50만 원, 신혼부부에게 자녀계획 관련 잔소리는 55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네요. 참고로 잔소리 메뉴는 선결제의 외상 사절이라고 하니까 즐거운 명절 덕담만 나누시길 바라봅니다. 가수 이적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만 원권 지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만 원을 주기에는 그렇고 만 원짜리 세 장을 세서 주는 것은 좀스러워 보일까 걱정되고 그래서 5만 원권을 쥐어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이들이 환영할 것 같다 이런 글인데요. 설이 다가오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설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휴를 맞아 제주 곳곳에서 전통놀이 체험 행사와 문화 행사가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제주 목관화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민속촌 등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윷놀이, 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에서부터 토끼 관련 기념품이나 바람깨비, 제기, 지름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3일 밤부터 많은 눈 예보돼 있어서 집에만 계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해 몰아보기가 대세인 만큼 연휴 동안 볼만한 콘텐츠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드라마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은 파친코는 제주어를 세계로 알린 드라마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제주에서 올 로케이션으로 찍은 아일랜드는 글로벌 순위 탑10 안으로 진입했고 아세안 지역에서는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저희 KCTV에서도 연휴 동안 제주의 가치 재발견과 농촌수 마을 다이어리 등을 연속 방송할 예정입니다. 눈 소식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지, 지인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